Go.3명 들어오셨어,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와봐요. 안녕.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븐틴 민규입니다. 모두 보고 싶었죠?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일본 스케줄을 하고 있는 중에 건강 상태로 스케줄을 한 이틀 정도 같이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한 3일 정도 와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샤라랑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드디어 정말 빨리 낫고 싶었는데 그래서 같이 스케줄 못하는 것도 너무 너무 속상하고 그날 오셨던 팬분들한테도 너무 너무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나마 좀 빨리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건강하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니요. 먹고 자고 쉬었는데요, 뭘. 정말 빨리 낫고 싶어서 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 뭐, 내 건강에 좋다는 건다 해봤지만 오늘 딱 나았네요, 건강하게. 다행이죠. 또 제가 일본 캐럿 여러분들도 또 살 빠졌어요, 저? 아,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또 살이 빠져버렸네요. 진짜 기분 좋아라. 제가 한동안 살 빼겠다고 열심히 운동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네. 네. 목 상태는요, 제가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긴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스케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멤버들도 계속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주고. 아, 자꾸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3일에서 이틀 반 정도, 정말 호텔에서만 누워가지고, 비실비실 됐었는데, 너무 오래 누워있고,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보고 싶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니, 멀쩡하다고 할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고 웃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또 낫지 않을까요? 우리 또 일본 캐럿 분들도 하이터치를 했잖아요, 세븐틴 멤버들과. 근데 저희 스태프분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간바떼 링큐상 이런 영상을 또 보고 또 힘이 많이 났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4일 동안 안 하던 면도를 했어요. 지금 너무 상큼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4일 동안 진짜 거울도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 건강하다고 딱 거울을 봤는데 웬 늑대 한 마리가 있길래 아우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나아졌으니까 우리 걱정해준 팬들을 위해서 브이라이브를 해야겠다 하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자기만의 면도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킨 거예요. 오늘은 조금 굳어있던 몸을 풀기 위해서 좀 걷기도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좀 네, 바람도 좀 쐬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갑자기 아프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원래 DAC랑 같이 방을 썼는데요. DAC 저 아프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다들 무리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번 주 인기가요 제가 또 일본 스케줄을 통해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인기가요에서 만나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건강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남은 일본 스케줄 함께 즐겁게 하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캐럿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 캐럿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빨리 더 건강해져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까지 푹 쉬기 위해서 이만 안녕. 6월을 누르면 꺼지는 건가? 안녕. Carrot 안녕.